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올려드렸던 2015년식 아반떼 MD, 정확한 명칭은 더뉴 아반떼입니다. 더뉴 아반떼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 당시 이 차량이 주행 테스트를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부재했던 게 조금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품성 강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주행거리가 23,000km, 신차급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도 깨끗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를 보더라도 상당히 깔끔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 가격은 낮추면서도 내비게이션 장착으로 인해서 상품성 강화를 대폭 끌어올렸는데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도 모두 지원을 해줍니다. 화질이 상당히 좋죠. 에어컨 틀어보겠습니다. 빵빵하게 잘 나오고요. 현재 18도 되어 있는데 온도는 요 버튼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찬바람이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한 22도에서 23도 정도 세팅해 놓으면 가장 이상적인 에어컨 바람을 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이 테스트 주행 영상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품성 강화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하나로 대폭 업그레이드 된 더뉴 아반떼, 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서 가격은 다소 낮추면서 이 30만원이라는 원가를 추가로 들여서 작업을 해 놓은 만큼 사시는 분께서는 아주 만족감이 대폭 높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차량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식 아반떼와 15년식 더뉴 아반떼 각각 여러 대의 상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